두 복소수 Z1, Z2가 있고, 그 목켤레를 Z1, Z2 가까이 봐라고 하자. 옳은 것만 골라라. 여기서 주의해드릴 것은 복소수라고 했지, 얘가 허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신경 바짝 써주세요. 일단, 처음에 걸 맞나요? 두개뺀게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다. 얘가 뭐면은 실수면은 맞아요. 근데 실수면 맞는데 복소수면 틀렸다. 발레를 찾자. 어떻게 하노? Z1이 2 더하기 i이고 Z2가 1 더하기 i라면 앞에 거 Z1 마이너스 Z2는요. 두개 빼면 1로 양수야. 그렇지만 but 2 플러스 i가 1 플러스 i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틀렸어요. 근데 반대는 맞아요. 왜? 두개뺀게 양이다 라는 말은 Z1 빼기 Z2 중에 Z1이 더 크다는 말은 대소가 비교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역으로 했을 때는 Z1과 Z2가 뭐다? 실수다. 따라서 실수이므로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차이 알겠냐? 그게 뭐야? 7번에서 나온 거야. 7에. 얘가 이거이므로 Z1과 Z2는 실수예요. 따라서 실수니까 Z1 바나 Z1이 같고 Z2 바나 Z2가 같으니까요. Z1 바가 Z2 바보다 커. 왜? 이게 Z1이고 얘가 Z2니까 가정에 만족하니까.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틀렸어요. 등기 확인해라. 제대로 방향은 틀렸고 거꾸로 맞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앞에가 더 크면 제곱한계 더 큽니다. 이거는 얘는 당연히 뭐야? 틀렸어. 왜? 실수 성질에 위배되잖아. 복소수 중에 실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가 더 작아요. 그렇지만 제곱하면 1이고 4니까 부등호 반대가 되니까 얘는 틀렸지. 그래서 답은 7입니다. 자, 오케이. 요거 일부러 내가 낸 이유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소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예로 낸 거예요. 자, 복소수지만 저 안에는 실수도 있다는 거야. 맞아? 실수가 있으니까 실수 성질도 있고 복수 성질도 있고 하니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오케이.